이것도 야식이라서 좀 은은한 불 밑에서 먹고 있어요. 조용히 먹어보려고. 대박이다. 친오빠가 제가 끓여준 짜파게티 되게 좋아해요. 제가 짜파게티는 진짜 잘 끓여요. 라면도 라면인데 짜파게티가 아주 꼬들꼬들해가지고. 이게 중요한 게 꼬들꼬들한 것도 중요한 건데 여기 물이 싹다 빼면 메말라져 있어서 어느 정도, 아주 촉촉하게 정도만 있어야 돼요. 이제 먹어볼게요. 제가 원래 김치를 좋아해서 좀 많이 먹어요.
다른 거는 깨끗하게 먹는데 카페에서는 짜장면 입이 항상 메뉴판이야. 근데 거기다가 혀까지 짧아요. 이렇게 안다 여기까지가. 아무튼 오늘은 야식이 성공적이었어요. 아, 너무 맛있다. 어떡해.